YBN 방송 뉴스입니다. 네, 꽃향기와 함께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화창한 봄날에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네빈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국민의당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선국중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건설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민선 6기 강인규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나주시장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작은 소리도 의정활동에 담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나주시의회 김판근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나주 발전과 바른 도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라남도의회 이민준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옥희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일범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관장님을 소개합니다. 황석태 전 전라남도 건설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최일범 영남동 지역발전협의회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나주시의회 장인준 부의장님을 소개합니다.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총무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우리 허영우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홍철식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언론인으로 배협내 YBN TV 그리고 내일보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 우리 기간 사회단체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휘 역감 동작님을 소개합니다. 이현식 역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섭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님을 소개합니다. 모양호 협의회 어양호 지역발전 협의회 고문님을 소개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오늘 유치권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시간 관계상 이곳으로 맺고 또 잠시 후에 오신 분들 계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사회단체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급 통장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김혜동 노인 전문 요양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017년 영산간 유치권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으신 우리 김현대 행사 추진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셨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뵙고 또 서운하신 분들이 계시면 그때그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영산강 유채꽃 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개막 선언은 영산강 유채꽃 추진위원장님이시죠. 우리 김현배 위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까지 모십니다. 2017년 영산강 유채꽃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17년 영산강 유채꽃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 이번 영산강변에 샛노랗게 피어오르는 유채꽃 마을과 강바람이 흐느거리는 싱그러운 초록의 자연 속에서 동민 여러분과 향후 강각대학 여러분을 모시고 2017년 영산강 유채꽃 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송금준 국회의원님, 강인규 나주시장님, 김옥기 이민준 부의원님, 김광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과 매일 기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정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근희 동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다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온 열정을 다하여 설성수거해 주신 대형의 축제단장님을 비롯한 13분의 공동대표님과 대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강동은 영산강을 배경으로 풍부하고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곳이며 의기와 충절이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역으로 전래되어 왔습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의 바탕 위에 오늘 열리는 2017년 영산강 유채꽃 축제는 우리 동민 모두 가슴속에 영강동민으로서 자긍심을 새기면서 영강동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민은 오늘을 계기로 전속과 한옥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인정이 넘치고 서로가 배려하는 지역사회로 힘차게 전진할 때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영광동이 될 것이라 확신입니다. 오늘부터 5일간 진행되는 영산강 유채꽃 축제는
육체 꽃밭이 어우러지고 한껏 어깨가 여유롭게 하게 하는 멋진 배경과 우리 동에 산재한 충전소원과 미천소원, 영산창, 영산포용 그리고 구진포까지 함께 연결하여 관광벨트를 추진한다면 60, 70년대의 번영된 영광동을 복원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축제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옳은 점이 많았지만 비교적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된 것은 동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향심과 13대 사회단체장님께서 한마음으로 준비를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축제를 통해 기성세대에게는 행복했던 내 추억들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초록 물결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2017년 영산강 유채꽃 축제가 3,400여 명의 국민과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좋은 추억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하면서 2017년 영산강 유채꽃 축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 이름과 동민, 향후 관광객 여러분의 가정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주화순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송금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산강 유채꽃 축제 어제까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비가 올까봐. 근데 완연한 봄날씨에 햇볕도 우리 축제를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우리 김현배 위원장님 그리고 영강동 관내 13개 사회단체 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누구보다 우리 영강동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제의 장이 우리 나주 시민 그리고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이 함께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영산강의 아름다운 유채꽃 향기를 맡으면서 새로운 활력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해주신 강인규 시장님, 또 김판근 의장님, 김옥기 도의원님, 민준 도의원님은 먼저 일어나신 것 같고, 아, 여기 계시구나. 그리고 장행준 의장님, 그리고 허영호 시의원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허현미 가수님께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현미 허현미 가수님께도 제가 존경하는 허철호 조합장님의 동생이라서 저기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5월 9일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아쉽지만 교도소에 가신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네, 5월 9일 투표에 참여하시지 않을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참여하실 거죠? 네, 우리가 좋은 대통령,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훌륭한 대통령을 우리 시민들이 잘 뽑아주셔야 됩니다. 꼭 선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제 여러분과 함께 저도 오랜만에 휴식 취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역동적인 새봄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나주시장으로 일하고 있는 강인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봄내음이 가득한 오늘 노란 유채꽃이 넘실대는 이곳에서 제6회 영산강 유채꽃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축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영배 축제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축제 추진위원님들, 영광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정에 바쁘심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이에서 함께해 주신 송금주 국회의원님, 우리 시의회 김판근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홍철식 전 의장님, 우리 장행준 의장님, 김옥희 전라남도 도의원님, 이민준 전라남도 도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영우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영덕 총위원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양호 전 도의원님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영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기관 사회단체장님 한 분 한 분과 장우금 통장단장님, 대영내 새마을 협의회 영광동 협의회장님, 이명숙 여성 부녀회 회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김혜동 원장님과 전 우리 최일봉 국장님 등 많은 교회 기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유채꽃의 향년을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계십니다. 유채꽃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우리 나주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축제 추진위원회와 영광 동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거 백길 무역의 중심지였던 영산포구의 명성을 되찾고 더 살기 좋은 영산포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홍어의 거리, 근대 역사 거리, 죽전 골목 등 영산포만의 특성 있는 볼거리와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영산포의 매력을 더욱 다듬고 널리 알려 체류용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나주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항포대배 체험은 지역 경제와도 연결되도록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산포권 관광과 시민의 쉼터가 될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에도 재반 행정절차를 받고 있으며 국비 확보에도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나주는 빛가람 혁신도시와 2000년의 역사 문화도시로서 기반으로 새로운 변화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성공적인 그런 안착과 기업 유치, 일자리, 정책 시행 등으로 매년 감소하던 우리 시의 인구가 10만이 회복되었고 현재는 10만 7천여 명가량 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기회를 발판 삼아서 시민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면서 미래 100년 나주 발전의 초석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정 7대 기존을 안전제일도시, 그리고 재정자립도시, 녹색도시, 교육환경도시, 소통도시, 농업도시, 그리고 스마트 시티 조성에 집중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체감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나주가 시민과 소통하는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축제를 알차게 준비해 주신 김현배 축제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근희 우리 영광 동장님, 그리고 나상문 사무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나주를 어떻게 하면? 나주시의회 이장 지판교입니다. 아름다운 유채꽃이 삼춘객을 맞이하는 4월의 봄날에 제6회 영산강 유채꽃축제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축제를 열가성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배영래 축제추진위원장님과 김형대 인강동 지역발전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성금주 국회의원님, 관인기 시장님, 이민준 김옥기 도의원님, 그리고 우리 나주시의회 장인주 부의장님과 동료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네 기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봄비가 내려서 오늘 축제를 걱정했었지만 오늘은 다시 화창한 봄날의 날씨를 보여주셔서 하느님도 복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영산강 유채꽃 축제는 나주의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광주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이 꽤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행정이 아닌 민간의 힘을 합쳐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도 초중고 사생대의 자전거 길 투어 행사, 다채로운 공연 등 알차고 실속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채꽃 축제가 아주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흐트러지게 핀 유채꽃 속에서 좋은 추억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6회 영산강 유채꽃 축제 개막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모든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옥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역사가 살아 숨쉬고 유서 깊은 우리가 영산강을 위해서 오늘 유채꽃 축제를 상당히 준비해 주신 김현배 단장님을 비롯해서 영산강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산강은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일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고깃배가 들어오고 했던 그 추억이 남아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유채꽃뿐만 아니라 벚꽃, 개나리, 진달래 온 그 봄꽃들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 유채꽃이 축제가 더 그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제 특히 이제 바쁘신 일정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가 성금주 국민의당 최고위원님, 또 장인규 시장님, 김판근 의장님, 우리 이민준 도의원님, 또 장영준 부부장님, 홍철씨 의원님, 허영 의원님, 김영도 의원님 참석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영산꽃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마주 시민들, 또 전남 도민들, 강주 시민들이 아마 내일부터는 이 영산강 둔치를 물들 많이 오셔서 빛내주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일단 모처럼 좋은 축제 되시고 항상 기분 좋은 우리 나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김옥기 의원보다 박수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앞서 우리 시장님 그리고 또 의장님 그리고 또 김옥기 의원님이 또 성금주 의원님이 많은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채꽃 축제 2017년도 처음으로 치러진 행사가 정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영산강변에 펼쳐진 유채꽃이 이제 나주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런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나주시가 여러분과 함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배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승승장이십니다. 저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아.